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 건설이 오늘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.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채권 금융사들은 오늘부터 태영 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를 중단합니다. 채권단의 75% 이상이 동의하면 법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 지원을 얻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 태영건설이 보증한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는 현장의 비중이 절반에 가깝습니다. 태영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태영 인더스트리얼을 매각하고 보유하던 화력발전소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자구 체계에 나섰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.